불편한 증상과 백내장의 정도가 매칭이 돼야지 수술을 했을 때 만족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내장의 정도를 떠나서. 예전에 백내장 수술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백내장이 없는데 운이 나쁘다는 이유로 백내장이라고 진단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내 아이디는 닥터운의 김중훈입니다. 34세 남자입니다. 이 나이에 백내장이 생겼다네요. 40, 50 넘어서 생기는 질환 같은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거 완치는 가능한 질환이 맞나요? 실제로 30대, 40대에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30대에 생긴 백내장은 피질 백내장이라고 눈 겉에 급격하게 생긴 백내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쪽 눈씩 가리면서 비교하면 안개 낀 것처럼 뿌연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빨리 하셔야 되고 스마트폰 같은 거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다초점 백내장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잖아요. 꼭 이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 40대 백내장이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술은 빨리 안 해요. 1단계다. 그러면 미리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고 모든 백내장 수술이 그렇듯이 백내장은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30대에는 백내장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설사 어떤 병적인 상태로 백내장이 생기더라도 심하지 않으면 일단 경과 관찰을 합니다. 본인이 불편함을 딱 느낄 그 타이밍에 수술을 해야지 만족도도 높고 불편함도 훨씬 적을 수 있고. 옛날에는 막 백내장 이슈도 있었고 그냥 안심하더라도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전에 백내장 수술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백내장이 없는데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백내장이라고 진단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경우가 있는데 백내장이라는 거는 것의 본질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수정체가 있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인공수정체가 있는데 나의 수정체가 인공수정체보다 기능이 떨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정체가 삽입할 인공수정체보다 기능이 뛰어나거나 비슷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뿌옇게 보여요. 초기에 수술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고 40대 초반에 수술하는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불편한 증상과 백내장의 정도가 매칭이 돼야지 수술을 했을 때 만족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내장의 정도를 떠나서 수술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수술하는 의사도 되게 주의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내장 수술은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돼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백내장이 정말 심할 때까지 묵혀놨다 했어요. 현재는 백내장이 아주 심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불편한 게 백내장 때문이라면 환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하게 됐고 수술도 빨라지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노안렌즈가 대표적인 너무 좋은 인공수정체를 낳았기 때문에 수술 시기는 자연스럽게 좀 빨라진 건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했을 때 결과값에 차이가 좀 있을까요? 결과값 차이는 똑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백내장이 없는데 잘 보이는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거랑 백내장이 아주 초기일 때 조금 덜 보일 때 수술을 한 거랑 좀 많이 불편했을 때 수술을 한 거랑은 당연히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수술할 때 딱 한 가지 생각만 해요. 백내장 환자가 수술하고 만족도가 있을까? 그거가 제일 전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내가 백내장을 언제 해야 되냐, 몇 살 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내장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백내장 수술 시기를 좋은 안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